강진구는 지난 2월 10일 나 정PD가 귀국하기 바로 직전 돈 받고 깔끔히 정리할 생각 있으면 연락을 달라 했다. 어차피 그게 최선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에게 돈으로 매수를 시도한 것이다. 나를 끝까지 쓰레기로 만들 작정이었다. 돈 이야기를 강진구가 꺼내놓고 내가 10억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생방을 통해 흘렸다. 시공 측에서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경 신주 발행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열어 그들이 말한 국민 공모주가 아닌 강진구에게 주식을 발행하겠다고 했다. 아마도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내 이름에 또다시 막도장을 찍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 측은 지난 7월 12일 시카고에서 걸려온 항의 전화 인터뷰라면서 정 PD가 정말 실망스러운 이유란 방송을 했다. 무려 10만 명이 넘게 시청했다. 이들 시공 측은 이 방송을 통해 정 PD가 매우 이상한 사람이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도했다. 문제는 방송 내내 인터뷰 전화 통화한 날이 6월 7일 통화한 것이라 했다. 그런데 해당 방송을 시청한 시민들이 방송 내용 중 시카고의 노예 한 분이 손모TV에서 방송한 내용을 이야기하더란 것이다. 손모TV 방송은 6월 10일 방송됐다. 어떻게 3일 후 방송될 내용을 미리 알고 인터뷰를 한단 말인가? 이로 인해 해당 방송이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다. 박대웅은 자신의 페북을 통해 정PD 세 번의 기회란 글을 올렸다. 그는 이제는 하다하다 정PD의 가족사까지 끌어들여 장문의 글을 적었다. 이미 방송을 통해 구글 계정에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증거로 증명된 내용도 허위로 글을 적었다. 기자란 직업으로 살고 있는 자가 취조를 넘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가족사까지 끌어들어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중재는커녕 이를 더 키운 장본인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RTV에 대해 유리하게 해줄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열공으로부터 무려 500만원이나 넘는 비행기 표값을 얻어내 미국까지 와서 나정 PD에게 RTV 관련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던 것 같다. 그는 열공의 사회 이사이다. 나조차 개인 사비로 미국에 왔는데 그가 열공으로부터 비행기표를 얻었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내가 5년 징역을 살 것이란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그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닌 탐욕의 눈을 뜬 한 사람일 뿐이다. 시공에 출연하여 서로 친한 허재현이란 전직 한겨레 기자도 마찬가지다. 그도 역시 자신의 페북을 통해 미국에서의 기금 모금이 불법이라고 단정했고 그 일로 내가 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에스타비자 비즈니스는 미국 내 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보수를 받지 않는 상업 및 산업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시민포탈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것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상업 또는 산업활동으로 볼 소지가 있는 후원이든 펀딩이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에스타 프로그램이다. 이에 미국 관련 법규에 따라 기금 모금이 기금을 모아 기금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게 없다라면 합법적이란 미 법률가들의 판단이다. 불법 운운을 했던 시공 측 이사들과 이혁진 부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미 교민들로부터도 항의와 함께 신고를 당한 상태다. 미 국토안보국 담당 수사관은 오히려 정 PD에게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중이며 최종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으며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접수증 등을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현재 미 국토안보국에서 정 PD를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나는 허재현에게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SNS를 통해 물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가관이었다. 그 근거가 세상에 시민언론 열린공감TV 보도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다. 맙소사, 기자란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근거를 시공 측에서 한 말이 근거라고 크로스 체크조차 없이 얼떠한 물증도 없이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이들이 하는 행위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기 시작했다. 모두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물어 고소가 진행 중이다. 백미는 최은미는 아예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 좀 가만 냅둬요라는 방송을 했다.
그는 자신이 열공해서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며 마치 자신이 기획을 한 것이 자신 것이란 듯이 말을 했다. 자기가 원자력 묵시록을 기획했다고 자랑했다. KBS 1박 2일이란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나모 PD는 현재 CJ 측에서 일한다. 그가 1박 2일을 기획했으니 그 프로그램이 자신 소유라고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최영민은 단 한 번도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회사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경험이 없으니 이런 상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보다. 열린우감TV는 주식회사다. 회사의 콘텐츠는 개인이 기획했다고 개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이들이 페북과 타 방송까지 출연하며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다하다 가족까지 끌어들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미국 교민들은 화가 나 있다. 시공 측이 미 교민들의 기금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교민들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6월 30일 미국에서 기금을 조성해 주었던 다수의 교민 대표가 스타타파와 전격적으로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잠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저번에 예, 제가 맨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홍애나이고요. 예, 이번에 네. 모금도 직접 참여하셨고. 네, 제가 저는 솔직히 이거를 조금 한 달 넘게 그냥 뒤에서 지켜만 봤었어요. 그래서 많이 좀 뭐라 그러나 의심은 아니지만은 좀 이렇게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게 좀 지켜보던 사람이라서 근데 제가 나중에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했을 때 이게 충분히 가능성 있고 그리고 또 정 PD님이라는 분이 뭘 하시고 싶으신가를 제가 알았을 때 그때 이 사건이 터졌어요. 이 막 돈 네. 빼가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이나 갖고 있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지식 갖고 예, 타임라인별로 예 지금 타임라인별로 네.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네, 네. 5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 횡령 네. 프레임의 전말이라고 지금 이 자료를 와 깜짝 놀라서 무슨 미국 FBI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네. 횡령 프레임의 전말 5월 10일부터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딱 따라갔습니다. 우리 네네. 네. 이게 첫 장, 지금 계좌를 개선하던 날이 5월 11일. 네. 이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외국인 신분으로는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임마리의 조언으로 임마리와 정천수 PD가 공동 계좌를 개설했다. 요 시작이죠. 네, 네. 설명. 제가... 근데 팩트 체크 밑에 팩트 체크를 네. 보면 6월 14일 은행에 방문한 웰스파고 은행에 방문 문의 결과 외국인도 혼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죠, 직접. 네네. 그리고 외국인 신분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정 PD의 요청으로 공동 계좌를 열었다고 임마리가 최근에 말을 바꿨다. 예. 그리고 팩트체크도 두 번째, 6월 22일 시타와 인터뷰 중에 유해 사실을 언급했을 때 이혁진이 관계자분에게 실시간으로 보내온 문자에서도 외국인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또 다시 거짓말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이거를 여기에 이제 추적을 시작한 게 저게 그 외국인으로는 이거를 열 수 없다고 그거를 제가 그 전체 카톡방에서 봤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혼자서도 여실 수 있었는데 왜 꼭 굳이 그거를 조인트로 여셨냐. 네. 그랬더니 그렇게 그가는 그러니까 소셜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 시민권자가 아니고 뭐 여기 주소가 없고 그러면은 안 열어준다고 그래서 그 임마리 그분하고 할 수 없이 같이 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웰스파고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추적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예. 이게 사실은 그 계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저도 이제 웰스파고에 제 어카운트가 제 구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저희 동네에 있는데 가서 저희 뱅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아니라고, 이게 여권하고 그다음에 주소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주소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는 연락할 수 있는 주소지하고 그다음에 그 세컨 아이디라고 해서 그게 비자나 메스터 카드 그 로고만 찍힌 거면은 미국 카드건 한국 카드건 상관이 없대요. 그렇게만 있으면은 혼자서도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그 단톡방에다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고 쭉 이거를 이제 공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 저번에 그 시타 인터뷰할 때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곧막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저 문자를 어느 분이 받으셨어요. 그게 그래서 바로 여기 이건가요? 어느 은행에서 외국인 여권으로만 은행 계좌 만들어 주나요? 이게 이혁진 씨의 글인가요? 왜냐하면 그 날짜 보시면 그게 6월 21일에 그러네요. 6월 받으셨거든요. 22일 예, 화요일 그게 오전 저희가 9시 인터뷰. 12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때 받으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어디서 그런 거를 해주냐 그렇게 문자를 하시더니 요새 최근에 그또 말이 바뀌셔갖고 저희가 이제 들리는 얘기로 저희도 다 소스가 있으니까 그 들리는 얘기로는 아그 임마리 씨가 아 웰스파고든 혼자 열어도 되는데 그정 PD님이 같이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또 그렇게 말을 바꾸는 말을 바꿨네요. 그때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 그랬다가 정 PD가 부탁해서 공동계좌로 만들었다. 저희가 그거를 이게 자료가 많으니까 그 우리 저기 선생님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그거는 그럴게요. 이게 계좌 개설하는 날은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혁진 씨가 거짓말을 했다. 혼자도 만들 수 있는데 공동계좌가 필요하다고 계좌가 개설됐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로 좀 넘어갈게요. 6월 6일 정 대표 이사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아요. 필라델피아 도착, 영리법인 설립과 법인 계좌 개설 동시에 진행을 했고, 근데 시민열공의 주장은 무단 인출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몰래 왔다.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팩트체크는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해 법인이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로 돌아왔고, 미국에서 법인 등록은 주 스테이트의 관할이다. 법인 은행 계좌 또한 법인이 설립된 주에서 개설해야 한다. 이거는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 저기 올린 거에 글쓴 사람을 보면은요, 거기 영하고 제가 뭐 다음을 가렸는데 그분이 이 법인 계좌 설립해 주시는 그 지점장이세요, 은행 어디 여기 위에 LA에. 맨 위에 천세 여기 어디요? 그 밑에 영하고 제가 가렸잖아요, 글아쓴영 사람. 여기 오른쪽 New Account Information 하고 그러니까 영그 영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저기 그 지점장님이세요. 저희 이 법인 계좌 열려고 웰스파고 하셨던. 아니 웰스파고 아니고 CBB라고 한국계 은행이에요. 지점장의 이름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그이 Law Office of June까지만 하고 가렸는데 그거는 이 법인체를 만들어주시는 변호사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이 날짜를 보게 되면은 지금 6월 5일부터 여기 시작하는 것들이 그렇네요. 많고 6월 6일까지 6월 5일부터 법인 설립을 위해서 여기 다 메일이 오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6월 5일 날어그 이혁진 씨하고 정 대표님 정 PD님하고 이제 결별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혁진 씨가 하던 거를 이제 물려받으신 권혁 기자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이제 법인 설립, 영리법인 설립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계속 미루고 무슨 이유인지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영리법인은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걸 저거죠. 했고. 미국 교민들이 왜 개인 계좌로 임마리 정천수 계좌로 돈을 자꾸 받냐라는 자꾸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권혁 기자가 투입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혁진과는 결별을 수순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이 법인 계좌,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으셨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고, 뭐, 제가 알기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일단 영리법인이라도 빨리 설립을 했었으면 됐던 건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알지를, 왜 그랬는지는 제가 그거는 모르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하신 거는
정식으로 법인부터 설립을 하신 거고, 법인 설립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법인 구좌 계좌를 이제 열으시려고 했던 게 이 이혁진 씨하고 결별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혁진에게 신임이 없었기 때문에 정천수 대표가 결별을 하고 가장 먼저 한 게 돈을 이혁진 임마리가 불안하니까 법인 계좌로 옮기려고 했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한 거죠, 제 말은? 예. 오히려 임마리 이혁진이가 불안하니까 법인을 빨리 서둘러서 설립을 하고 그 시민들의 돈을 안전하게 법인 계좌로 옮기기 위함이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은 각 주마다 그 코퍼레이션이죠. 그 법인을 한 주로 가야지 거기서 계좌를 설립을 해요. 왜냐하면 이 관할이 주만 있거든요. 딴 주로 가게 되면은 그건 다른 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빨리 이 법인이 등록이 돼서 번호가 나온 게 6월 6일이에요. 그리고 페이퍼가는 그 자료가 조금 모자란 게 있었고. 그래서 6월 6일날 그 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빨리 이쪽으로 오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6월 7일날 여기 보면 6월 7일 뉴 어카운트 인포메이션 새로운 계좌가 개설됐다 그거죠? 안내를 해주네요. 예, 지금 개설하려고 지금 계속 이제 안내상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뭐 그러니까는, 서류를 뭐를 해달라 이런 거죠 계속? 그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진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법인 설립하고 계좌 개설하고. 그렇죠. 이혁진과 임마리가 결별 이후에 바로 법인 설립을 위해서 했다라는 증거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타임라인 6월 8일로 가면 시민열공의 주장은 은행에서 현찰로 무단 인출을 시도했다. 왜 계좌 이체를 하지 않고 인출을 하였나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오전 9시 그날 팩트체크를 해드리면 오전 9시 날 임마리와 정 PD 공동계좌에 예치돼 있던 후원금을 법인 계좌로 옮기기 위해 3550 뭐예요 이게? 윌셔요. 윌셔에 있는 웰스파고 은행을 방문했고 18만 불의 금액을 캐시비 체크 은행 지불 보증수표 요청하였으나 아 이거 그 내용이군요. 갑자기 공동계좌인데 정천수 씨가 돈을 찾으려고 했더니 은행 지점장이 다시 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거를 임마리에게 누가 돈을 찾으러 왔다라고 정보를 준 거죠. 이게 원래 위법은 아니지만 이게 규정상 어긋나는 거예요. 웰스파고에 제가 두 군데 전화를 했고 그리고 저 지점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그 공동구좌에서 한 사람이 인출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꼭 알려야 되는 규정이 있느냐 그게 없어요. 예예. 그거를 확인을 했고 저 지점장도 그거를 얘기를 해줬고요. 네. 근데 뭐 그때는 상황상 정황상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정황이 뭔지는 저한테 물론 제가 삼자니까 얘기는 안 해주겠지만 그 자기도 그거를 알리는 게 자기네 그 법규가 아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고요. 근데 제가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정천수 씨가 혼자 돈을 인출하러 갔는데 정천수한테는 안 찾아주고 임마리에게 통보를 하고 임마리가 찾을 때는 어떻게 그걸 전액을 인출시켜 주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금융감독원에 지금 저희 의뢰 들어가요. 조사하라고. 그렇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공동계좌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어떤 뭐 그러니까 무슨 위험한 상황이어서 보고가 가고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예예. 그리고 이 정 PD님은 적법하게 그게 그 구좌를 갖고 계신 거였었고, 그리고 충분히 내가 저쪽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마리 씨는 거기에서 사실상 도움일 뿐이었지. 그렇죠. 그 돈은 임마리 씨의 돈이 아니라 시민들이 열린 공감에 정천수와 같이 시민 포털을 만들기 위해서 줬으니까 그 돈은 정천수 씨가 굳이 임마리에게 이거 돈을 인출한다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깐 여기서 이렇게 돈을 인출할 때 단톡방이 있었다며요. 단톡방에 돈을 찾으러 간다 실시간으로 알렸나요? 그게 아마 지금 황대
황 대표님이라고 시애틀에서 시애틀 그 민주시민연대. 시애틀 후원에 예 거기 대표로 계시 그 그분하고 실시간으로 연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표님과? 예, 왜냐면 저희 이 단톡방은 500, 그때 한 500, 제일 많을 때 500, 한 2, 30년까지 있었고, 네. 거긴 후원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냥 구경하러 오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무슨 금융 같은 거는 거기다가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아니, 그 나중에 이제 행적을 일이 지금 어떻게 되는 LA로 건지. 갑니다. 그런 거다 공개했다라고 얘기했죠. 그거는 저 시애틀 황 대표님한테 연락이 실시간으로. 간거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은 지금 그 옆에 있는 카톡이 제가 그 이름을 지어서 그렇지만 그게 시애틀 후원회 대표님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지금 왔습니다. 이거 아니 무슨 4시까지 오라는데 은행이 문 앞에 닫혔네요, 이거.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돈을 받아서 이그 어차피 이게 펀딩이 이제 스탑이 됐으니까요. 그때는요. 그 돈을 받아서 이 법인 계좌로 한 다음에 이제 이 시애틀로 다 보내서 거기서 이제 일률적으로 하게끔 그게 원래 계획이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는 돈을 받으실 분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지금 은행 갑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임마리가 거기 원래 있었던 공동계좌에서 돈을 빼서 법인계좌로 이동을 했다, 6월 8일 날. 예. 예, 다음 거 볼게요. 이걸 좀 보면, 이제 날짜가 6월 8일로 넘어갑니다. 6월 8일 날 가면 시민 열공의 주장 무단 인출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의 연락으로 임마리가 은행 잔고를 개인 계좌로 이체 후원금을 보호해줬다고 선전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그 일단 처음으로 임마리라는 분은 이정 PD님이 하이어라는 하이어가 그러니까 고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회계를 위해서 시민 열공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시민 열공이 이분을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고용한 내 고용주를 한테서 이 돈을 회사 돈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분이 나중에 제가 솔직히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거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거든요. 자료가 무궁무진하고 많고 지금 저 이게 시민 빙산의 열공에서 일각이에요? 그럼요. 저 시민 열공에서 저희 교민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이말 쓸게요. 감히 모르는 20까지 뭐쭉 이제 계속 포스팅 하셨더라고요.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얼마 어떤 전에 생각으로 시민 그거를 열공에서 커뮤니티에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다 반박하실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그 어떻게 그거를 저희한테 저희 몇명안 되니까 뭐 186명인데 몇십만 명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민들 바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분들이 그 임마리 씨가 그렇게 할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여기 보면은 자꾸 CFO라고 얘기를 이제 다음번에 보시면 CFO라고 얘기를 하는데 CFO라는 거는 법인이 그러니까 법인이 있었을 때의 직위 이름이에요. 어떻게 CFO가 코퍼레이션일 때 CFO가 있는 거지. 아직 그 법인이 잠깐, 지금 개설되기도 전에 어려울 수 본인. 있으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서 여기 이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 열공의 제가 좀 주장, 흥분해서. 다시 할게요. 천천히. 시민 열공의 주장, 무단 인출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의 연락으로 임마리가 은행 잔고를 개인 계좌로 이체해 후원금을 보호했다고 선전을 했는데, 저는 요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무단 인출이 아니죠. 본인 그 공동 계좌니까. 오히려 임마리가 인출을 하면 더 이상한 거죠. 근데 그렇죠. 은행원이 임마리에게 연락을 하고 임마리가 공동계좌의 주인이라서 자기 거기 시민들의 모금을 자기 계좌로 임마리 계좌로 이체하고 후원금을 보호했다라고 선전을 했죠. 근데 팩트체크는 은행을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은행문이 잠겨 있는 상태였고 지점장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했더니 다른 지점으로 오라고 해서 웰스파고 코리아타운 브랜치 4시 20분에 이동하니 지점장은 누구와 통화 중이었고 그가 나중에 임마리였음을 밝혔다.
은행 규정상 알릴 수 없고 6월 15일 지점장과 직접 통화하여 알리지 않은 것이 은행 규범이라는 것 확인을 했고 현재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착수를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시고 별도로 임마리 씨가 시애틀 후원자 대표의 동의 없이 통화를 불법 녹취하고 유도주문한 정황 발견 시민 열공은 행정증거로 사용했다. 요 오른쪽 열린 공간 멤버방은 뭐죠? 정 PD님이 시카고 설명에 2500 책 입금 통장도 이제 클로즈되고 입금 안 되니 황 대표에게 그 책 메일링을 하시든 아니면 2500불을 보내셔야 됩니다. 이거 저거죠. 임마리가 돈을 함부로 인출을 하니까 그 공동 계좌를 클로징해야지 나중에 돈이 바꿔져서 그쪽으로 들어온 걸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좌를 클로징하고 나중에 법인으로 이체하기 위함 아니었나요? 그쵸. 요 카톡방은 공동 카톡방은 아니고 제가 제보 받은 겁니다. 이 두 번째 단어는 누구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대답이요? 그리고 횡령이란 단어를 쓴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혁진, 임마리 씨 두 분 다 연락해도 안 되고 답답해서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금 잘 처리 부탁합니다. 이거는 시민 열공의 관계자 같은데요? 아니요, 이거는 저 정 PD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가서 내가 이 법인 계좌로 옮기려고 했을 때 나를 막고 그 이 은행 관계자하고 임마리 임마리가 오히려 은행 관계자랑 횡령을 시도했다. 일단은 그 뭐 은행 관 그 임마리 씨에 의하면 은행 관계자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인출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임마리 씨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 시애틀의 그 후원의 대표님하고 컨퍼런스 콜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녹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녹취를 한 거로 녹취를 한 거를 그 한국 시민 열공에서는 이게 이 사람 이 시애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정 PD님이 혼자 이거를 가지려고 했었던 거다라는 걸로 해서 이미 시애틀 대표 황 있었는데. 시애틀의 황 대표님과는 정 PD는 그 당시에 연락을 오고 가고 다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임마리의 얘기만 듣고 황 PD도 황 대표도 몰랐다. 예. 근데 거기에 저는 그거는 그 녹취를 자세히 듣지 못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이런 유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유도가 있었다고 아마 정 PD님하고 나중에 황 대표님하고 또 인터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정 PD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몇 가지를 이제 알겠고. 그래서 임마리가 일단 자기가 은행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돈을 자기 계좌로 다 옮깁니다. 그쵸? 네. 그까지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누구에게 무엇을, 그러니까 6월 8일, 누구에게 무엇을 애원하고 있는가? 돈을 교민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를 좀 따져볼게요. 맨 왼쪽 정 대표가 임마리에게 기금을 시애틀 법인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까? 이건 오히려? 예. 왜냐면 가져갔고 돈이 지금 어차피 시애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갔으니까 정 대표님은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힘드셨다고 그래요. 당황하시고. 그래서 이 맨 밑에 보면은 마리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돌려주는 일도 필요한 부분은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시애틀 이 그분이시거든요. 황 대표님. 그러니까 전체 방에서 항상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셨고 지금 그러니까는 그 하늘색 그거는 그 권 기자님이고요. 그러니까 정기교 읽어보시면 정 대표님하고 권 기자님은 그냥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돈부터 주라고 안전하게 돈 돌려주라고 오히려 임마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네, 부탁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다 아니죠. 다시 돌려드려야죠. 임마리님이 본인 입으로 그래요. 돌려준다고. 여기 오른쪽 그때 저희...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예. 임마리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네네. 마리님께 아니죠. 산호세 우편물 도착한 후원 체크 확인해 보시고 입금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 다시 돌려드려야죠 하고 여기 맨 끝에 권혁 기자가 산호세의 우편물로 도착한 후원 체크 확인해 보시고 입금해 주세요. 임마리 아니죠. 다시 돌려드려야죠. 그럼 왜 은행으로 클로징을 했습니까?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행 계좌를 왜 닫았냐? 예, 그러니까 왜 여기 위에 보시면 네네 다 제 잘못 인정합니다. 그러니 기금 안전하게 이동 부탁드립니다 할 때 임마리 씨가 그건 제 의무입니다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 돈이 서울에 있는 시민열공으로 가요. 그렇죠. 근데 왜?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나올 그 다음 소름 끼치네.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나올 거예요. 자기가 돌려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돈이 서울 시민열공으로 가요. 그렇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법인 계좌가 그 법인 계좌 열었던 게 그날 오후에 그 난리다는 날 오후에 그 실패를 해요. 그 한국계 은행에서 네. 못 해주겠다. 왜? 왜 못 해주겠다는 거야? 여기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빨간 동그라미 있는 게 그 지점장님이 보내주신 카톡이라고 제가 권혁 기자님한테 받았거든요. 황 지점장님입니다. 저희 구좌 못 열어드리겠어요. 저희가 열기 전에 뉴스들을 보는데 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 억지로 열어도 본점이 닫으라고 할 것 같아요. 전화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 방송에서 그 시민 포털이 이게 뭐 횡령 배임 이런 사건이 나오니까 자기네들은 이게 만들어주기 부담스럽다 그거였나? 저는 그렇게는 안 듣고 이게 조금 한국 정부가 이제 거기까지는 너무 나가시는 거고. 네, 저는 그렇게 저는 저 해석이 그랬으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하고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예, 그러면 권 기자님한테 아마 물어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다음 그리고 그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뭐 말씀하실 거 더 있나요? 네네. 아니 뭐 이 왼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 좀 볼게요. 그 약속한 씨가, 대로 예. 돈을 시애틀 후원 대표께 보내달라고 함. 그러니까 미국에서 모금한 돈이니까 미국 시애틀 대표한테 돈을 다시 임마리 씨가 보내줘서 거기서 나누는 게 가장 깔끔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이게 카톡이. 지금 이거는 이제 시애틀 톡방인데 이 시애틀 톡방 말고 저희 전체 톡방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제발 좀 보내달라고. 왜냐하면은 그 시애틀 그 대표님도 굉장히 난감하신 게 중간에서 좋은 일 하시다가 이게 대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있었던 후원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난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빨리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임마리 씨가 보내준다고 오늘 보내준다, 내일 보내준다 그렇게 계속 얘기했다고 이 다 큰 톡방에다 올리셨었어요. 그 업데이트를 그렇게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당연히 올 줄 알았죠. 이 큰 톡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톡방을, 큰 톡방은 아니고요. 톡방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이 톡방은 사실은 제가 제보를 받은 거지 큰 톡방은 아니고 이거는 시애틀 하고 그러니까 돈을 받으실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임마리 씨, 그 다음에 이혁진 씨, 정 PD님, 그렇게 있는 방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계속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맨 왼쪽에 여기 교민들이 보면은, 원하는 건 즉시 달라는 건데 네. 이게 이사회 결정 아닌가요? 왜 실행을 안 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 때부터 벌써 이사회에 그러니까 지시를 따르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어디 이사회요? 왜냐하면 한국이요. 한국 시민들. 그 임마리 씨가 한국 이사회의 예, 예.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지금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실행을 안 하시죠? 하면은 여기가 보면 이사회 결과 보시죠라고 쓴 게 이혁진 씨거든요. 이혁진 씨는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한국 열공과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 그런 정황이죠. 이거 보면은 그러면 여기 보면 황교 대표님도 못 믿는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씨가? 갑자기요. 예. 왜냐하면 돌려준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못 믿고 그게 뭐 말도 안 되게 정천수 PD님의 게스라이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계속 저희는 여기서는 돌려달라고 하고 돌려준다고 하고 오늘 준댄다 내일 준댄다 그렇게 저희 그 단체 톡방에는 업데이트를 해주셨었어요. 네,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잠깐 시민 열공의 방송들 정천수 PD 18만 달러 기습 인출 시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이미 예. 여론은 정청수는 이때부터 그냥 사기꾼이 됐어요.
예, 그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런 방송들이. 정청수 PD는 18만 달러 기습인초 시도 해명을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미 교민들은 말도 안 되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난 거죠.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이미. 그렇죠? 네. 저게 왜 저렇게 방송을 하나? 어? 이게 사실은 제일 기폭제예요. 이두 방송이. 이두 저희가 방송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계속 저희가 그때는 그 강진구 기자님이 저희 단톡방에 있어서 정정 보도하라고, 사과 방송하라고, 저거 사실 아니라고. 왜냐면 그분도 여기, 그분이 저희가 이따가 6월 18일인가 저희가 강퇴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그럼 다 이거를 알고서 뭐 읽을 그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돌아가는 제가 알고 있을 만한 일들도 다 아셨다는 건데, 그냥 와서 몇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가장 일률적인 얘기들, 뭐 그냥 뭐 이거는 우리가 시민, 그러니까 열공 TV가 이거는 보호해야 되는 돈이고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가 너무 그러니까 일괄적인 얘기들.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엄청나게 그거를 저희가 사과 방송 해달라고, 정정 보도 해달라고 이렇게 근데 했는데도 뭐라고 들은 나와요? 척도 안 그쪽에서 들은 하셨으니까요. 척도 안 했다? 잠깐. 그럼 모든 그냥, 교민의 목소리는 아니고, 이때 그렇죠. 참여를 하고, 모금에 참여했던 우리 교민들의 목소리니까 다른 반론을 갖고 있는 교민들도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시죠? 계셔야 돼요. 다시 넘어가 예. 볼게요. 이건 뭐냐면, 페이팔로, 임마리 씨가 페이팔로 시민 열공에게 16만 3천불을 보냅니다. 네. 이거는 어떤 걸, 그러자마자 방송에 이런 게 나와요. 미국 현지 모금액 회수 완료, 새 언론 지형에 대한 미 교표들의 실망을 희망으로라는 방송을 합니다. 이때 분통을 터뜨렸다라고 저는 미국 분들에게 들었는데, 이건 뭐죠? 왼쪽 여기서 카톡 내용은? 이게 이거는 최 감독이 제가 나오네요, 어디서 여기. 제보 받은 거예요. 예, 제보 받은 거고, 이거를 또 이 캡처를 해서 이혁진 씨가 어떤 카톡방에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또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잠깐 제가 이게, 좀 예. 보니까 최 감독이 잘 수령했습니다. 모두 16만 네. 3천불을 보내드렸습니다. 끝. 임마리는 끝 해방이라고 글을 쓰고 네, 수고. 네. 요까지만 보면 시민 열공 측의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돈을 어떤 잘그 한국으로 임마리가 보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 한국 열공으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저희가 그 임마리 씨가 자기 어카운트로 이체를 한 이후부터 보내기까지 무지하게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아, 임마리 씨한테 너가 왜 PC들로 돈을 갖고 있냐? 보내달라고. 빨리 내놔라. 그럼요. 어? 예. 근데 느닷없이 시민 열공으로 보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왜 보냈다고 저희가 어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싶네요, 저도. 시민 열공은 이미 18만 불에 대해서 횡령이라고 방송을 했고, 인출 그렇죠. 시도라고 가져올 방송을 수밖에 했는데, 이 돈을 없었겠죠. 갖고 오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예. 이 돈을 지켰다, 그 방송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임마리에게 저 돈을 보내라고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해요. 그 다음. 저희도 예.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모든 PPT는 저희가 봤는데, 네. 우리 얘기해 주세요. 이 타임라인별로 이걸 다 쫓아다녔어요,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지금 네. 방송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냥 말씀대로 제가 교민을 다 대표하진 않아요. 네. 저랑 생각이 틀린 분도 많고 한데 저는 그냥 팩트만 알고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시민 열공이든 열공 TV든 내부 안에서 지금 어떤 이권 다툼이나 알력 분쟁 있는 것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왜 본인들의 그런 이권 싸움에 정말 여기 미국에서 타향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민 힘들게 이민 생활하면서 고국 생각해서 고국 걱정해서 이런 시민 포탈 언론의 어떤 그 평준화 그런 거를 위해서 한푼두푼 그렇게 모은 그 교민들의 후원금을 갖고 장난질을 하냐. 저는 그게 화가 나요.
저는 열공 TV건 아니면 시민 열공이건 그냥 서로 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만큼 그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나서야 할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지금 화가 나고 하는 거는 왜 저희 교민들을 본인들의 이권 싸움에 왜 이용하느냐 말이죠. 저는 그게 가장 화가 나고요. 제가 다음 사이트 들어가서 정말 울분을 토하고 열받고,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마녀사냥하고 정말 죽일까, 그런 걸 보고서 아 정말 우리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언론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들어가서 본 게 사실은 짧은 그 시민 그러니까 열공 TV였었어요. 뭐 이 지금 대통령 된 분이나 아니면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서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꼈었거든요. 너무 그래서 고마웠고. 근데 그렇게 고마웠던 분들이 제가 너무 혐오하던 거를 하는 걸 제가 제 눈앞에서 보니까, 그리고 그게 저희 교민들 돈 갖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막 너무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잠깐요. 예, 그 개인적인 건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돈 시민 열공에서 돈을 환불하는데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잘 환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데, 돈을 어떻게 환불을 받고 계십니까? 환불 받으신 분이 있으시고요. 지금은 페이팔로 대부분 페이팔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애틀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받으신 분들이 이제 얼마 전부터 생겨나시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저희가 세금 문제가 많이 걸려요. 아, 이게 페이팔로 말씀해 보세요. 페이팔로 보내게 되면은 이게 개인이 어떤 그러니까 회사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사실 개인한테 돈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페이팔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이상이 되게 되면은 미국 국세청으로 바로 보고가 지네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개인이 그거를 나중에 소득으로 보고 안 하게 되면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2022년 전까지는 페이팔 거래가 2만 불 이상만 국세청에 보고가 됐었는데, 네네. 이게 새로운 미국법이 개정이 되면서 600불 이상이 이게 P2P가 아닌 법인대 개인으로 갈 때는 미국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조사가 아니라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 이 사람 페이팔이 보고를 해요. 이 사람한테 그렇지. 내가 뭐 600불 이상을 보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보고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탈세하는 거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어떤 돈이냐 그걸 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컴 이게 소득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 그 시민 열공 쪽에서 그 내용 증명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네네. 그 내용 증명이 이 개개인마다 자기 그 세금 그 시츄에이션이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 증명이 다 그걸로 다 해결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은 그 세금 보고를 4월 15일 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생기려면 내년 4월 15일 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문제 생기는 건 내년 4월 15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거를 해결을 해주실지 문제가 생기면. 아, 그러니까 4월 15일, 우리나라는 뭐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데 미국은 이미 4월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페이팔로 받아도 문제는 없지만 이게 내년 4월 15일 날은 미국 국세청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 그렇죠. 근데 열공에서 뭐 나머지 피해나 이런 것들은 다들 보상은 해주겠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저는 의심하지 않는데, 왜 이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왜 시애틀 교민들이 거둔 돈을 굳이 한국으로 보내서 이 사단을 만드냐는 거에 대해서 교민들의 분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무지라고 생각해요. 모르셨다. 네. 이게 제가 보낸 사람도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받은 사람도 더군다나 몰라. 이거 알면은 달라 그러겠어요? 서로 피해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로 인해서 이게 내가 소득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럼 네가 무슨 돈에서 이 후원을 했느냐 자금 출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캐시로 그러니까는 현찰로 내셨던 분들은 네. 이게 출처가 없는 돈에서 출처가 있는 돈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정부 보조금 받으신 분들은 이 내가 1년에 내 보호하는 인컴이, 그러니까는 그 세, 어,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정부 보조금이 끊길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이그 저소득층한테 주는 이런 무슨 말인지 건강보험 알겠어요. 혜택, 그런 거다 끊길 위험이 있어. 굉장히 이게 그냥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왜 굳이 더군다나 페이팔로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달라고, 여기서 해결하겠다고, 여기 있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한번돈 건너갔다 오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거기서 세금이 문제일 거고, 그리고 여기는 또 돌려받으면 여기서 돌려받는 대로 세금이 문제고, 이 모든 사단이 날수 있는 제가 그런 보면 거를 왜 저거예요. 딴거 없어요. 만드는지. 18만 불 횡령 의혹, 뭐 횡령 시도, 인출 시도. 그게 나중에 본인들이 미국에서 들고 일어나서 아니다라고 교민들이 하니까 그거를 지금 자기네들이 옳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돈을 확보하는 게 시급했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저는 뒀다고 생각해요. 제가 쭉 취재를 해보면 그 이유 아니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저기 올린 저 방송 2개, 그거 건지자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무슨 이득이 됐는지는 뭐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시겠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일단 이게 열공은 말씀, 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굳이 왜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우리 교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뭐이돈 2억 받자고 그렇게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요. 네. 제가 바라는 거는 이 나중에 지금 1년 뒤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책임을 그거를 보증해 진다고 주길. 당연히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거는 방송하셨으니까 제가 볼 이제 때는 아시겠죠. 이 돈이 미국에서 끝까지 책임은 당연히 시민 열공에서 지겠죠. 돈도 많으신 분들인데. 근데 이 돈을 넘어가는 과정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예. 교민들이 피 같은 돈들을 모금을 했는데 엄청난 수수료를 떼면서 굳이 한국에다가 임마리 씨가 송금하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렇게 교민들이 돌려달라고 교민들이 알아서 나눈다고 하면서 황 대표가 그렇게 나서서 달라고 하는데도 임마리와 최영민이 통화를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도 그래야지 방송을 할수 있거든요. 돈 확보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두 방송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걸 또 올린 거고, 저는 저거에 대한 정정 보도와 사과 방송은 꼭 받아야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 돈 돌려받는 거와 상관없이. 그렇다고 저기 우리 교민 여러분들 너무 우리 대한민국 정치 외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싶어. 저는 다음만 안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사타파만 볼게요. 아, 저안 너무 봐도 돼요. 감사해요. 그리고 아니, 저게 정확히 정말 너무 얘기하면 시민 실망이 열공의 있어요.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시민 열공의 돈이 아닌데 시민 열공을 애기 시민 열공이 임마리 씨가 붙였다 그래갖고 저 돈을 받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돈을 그러니까 누가 달라고 했나, 보낸다고 했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 웃기잖아. 저 시민 열공 돈도 아니고 시민 열공이 임마리로부터 저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실. 제가 맞아요. 그리고 따져보면. 임마리 씨도 저걸 보낼 자격이 없으세요. 임마리도 어떻게 보면 정천수가 고용한 이혁진 임마리는 대리인일 뿐인데 고용한 사람이 지네끼리 생각해서 이건 횡령이다라고 해서 시민 열공 돈이 아니에요, 저거는. 열공이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또 그렇게 지적하는 거 어떤 게 간단한 있죠? 거를, 뭐, 일단은 제가 그 지금 세금 쪽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려고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사실은 많아요. 찾은 거는 굉장히 저도 많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야, 이 대표이사를 자르기 위한 거대한, 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지? 하면서 저도, 이거 빙산의 일각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는 자료가 많아요.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시민 열공 TV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두 분의 어떤 인간으로서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얼마만큼 의도적이었는지 뭐 제가 판단하거나 할 주제도 아니고 할 수도 없지만, 잘못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는 건 딱 그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돈 돌리는 거 책임져 주시고, 186명 한 명,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횡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정 PD님한테 받아낸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교민들이 잘못하셨어요. 우리 교민 여러분들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미국에서 계속 추적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안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이분이 계속 밝혀내고 있어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우리 교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미국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시민열공도 본인들이 받을 자격은 없지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돈은 분명히 끝까지 돌려주실 거라는 거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교민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교민들 전체의 생각은 아니에요. 분명히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정철수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시민 포털을 시애틀이 가장, 18만 불 중에서 9만 불 이상은 시애틀에서 거뒀대요. 그래서 그 시애틀 민주시민연대의 황 대표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같이 직접 모금에 참여하고 같이 움직였던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들다. 우리 교민들 힘내시고, 뭐 저보로 갈라치기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뭘 갈라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좀 진실을 다가가다 보면 참 추악합니다. 추악해. 제가 방송에서 차마 얘기를 못하지만 창피합니다. 창피해. 그냥 그건 법적 처리를 다 하겠습니다. 그냥 고소고발로 그냥 법적 처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노래 한 곡만 듣고 갈게요. 노래 한 곡만 듣고 우리 두 번째 거 합시다,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말도 안 되잖아. 얼마 전까지 같이 방송하던 사람이 같이 동료인데, 그것도 대표인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사람을 날리는데 뭐가 이렇게 급할까? 충분히 한국에 와서 얘기도 해보고 그럴 수 있는데 왜 저럴까? 그건 상식적으로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정천수 사기꾼이 아니라 같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방송하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저게 말이 되나?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응? 다 이유가 있어요. 뒤 이면에 보면.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들. 나? 뭐 내가 다칠까봐 걱정된다고? 야, 더 이상 다칠 게 어딨어. 더 이상 다칠 게 어딨어. 뭐 이미 가루가 됐는데 뭘, 뭐, 더 이상 다칠 게 뭐가 있어.
잠깐만요. 갑자기 미국 분들 전화 오신가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어디셔요? 네, 저는 여기 LA에서 그 지난번에 첫 번째로 인터뷰했던 마리셜이에요. 마리셜님. 네. 방송 보고 계셨어요? 네, 지금 보고 있었어요. 네.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시려고 전화 주신 거죠? 저는 이제 그 시민포털 추진위원회 이제 지금 임시 대표로 있거든요. 아, 본인이 시민포털 추진위원회 임시 대표로 있었어요? 네네네. 오. 근데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일이 또 여기서 또 어나들 또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지금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사탑밖에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왜요? 딴 데는 안 해줘요? 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은 뭐 구독자들도 뭐 돌아다니면서 이분 조그만 방송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예. 계속 저희 욕을 해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네. 시민권자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거냐고요. 관심을 갖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또한 지금 타파님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구심점이 되셔가지고 진실을 밝혀주는 그 용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겁쟁이에요. 용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겁쟁이에요. 근데 우리 시민분들이 하도 억울해 하시니까 에이 아, 그렇지 않죠. 그거죠. 그렇지 않죠. 왜냐면 지금 다른 뭐타 방송들도 보면은 막 지금 시열공만 뭐어 맞다 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봤고 저는 특별히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댓글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지금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민주화의 그 등불이 돼야 되는데 너무 파헤치고 미국에서 존한 사람들이 정말 미국에서 사느냐 뭐 하물며 이렇게 얘기하고 진실이면은 뭐 거기 댓글에다 올려라. 댓글에다 어떻게 올려요? 카톡 그 대화 내용을 댓글에다 올릴까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황은 어때요? 그 임시 시민포털 추진위원장님.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그 미주 시민 포털 추진위원회는 굉장히 그 각자 되게 그 전문적인 그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좀 유능한 분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해체 수준인데 거기에 이혁진이가 지금 계속 그 추진을 계속 지가 마치 추진의 대표이냐 여기저기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뭐 전화 이런 것들을 돌려가지고 지가 본인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를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계속. 아까. 정천수 네. 제끼고 돈될것 같으니까 임말이랑 이혁진이가 이 시민포털을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내 기자의 촉으로 전체를 딱 보니까 그거였다니까요? 그러면서 엄청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카톡 같은 거 쓰는 거 보면 너무나 막 정말 너무 그 뭐라 그러죠? 질이 막 너무 낮아가지고 막 욕까지 해서 올리고 지금 그래서 피해를 볼 사람들이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하게 또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거는 저기 제가 그 카톡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어젠가 그젠가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받으셨나요? 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미국에 사느냐 안 사느냐 조금 아까 보니까 지금 저기 시타 방송에서도 뭐 구독자들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열공에 있는 구독자들이 너무나 진실을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않고
무작정 덮으려고 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미국 생활이 굉장히 바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거의 잠을 못 자고 직장에 가가지고 뭐 미스텍 만들어가지고 또 잘릴 상황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미국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지금 한국에 무슨 정치가 이러니까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도로 정말 시간 투자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데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없고 저희는 진짜로 그 한국의 그 민주화를 원해서 그거로 인해서 동참을 했고 지금까지 이것도 밝혀내는 이유도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도 또 한 가지 제가 진짜 지금 설명을 안 드렸어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인베스게이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둘로 갈라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쪽은 열공, 희열공 팀, 한쪽은 문제 없었다라는 팀. 예, 실질적으로. 교포도 그런... 갈라치기 당했네, 지금. 예, 그것도 갈라치기를 하면서 또 여기서도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여기 또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되게 머리가 아픈 상태고, 그런 것 때문에 또 공지방에 들어가지고 분탕 치고, 그러니까 팩트를 중심해서 우리는 진짜로 팩트를 여기에 인볼브 했고 여기에 어떤 위원회고 이런 거에 인볼브 돼 있기 때문에 팩트 중심만으로 얘기하는데 그 팩트 자체를 전부 다 분해하는 거예요.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이분 그런 분들이 또 뭐 시탄이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열공 아니면은 뭐 열린 공감 거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샅샅이 또 말도 안 되는 말로 다시 하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근데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시사타파의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시사타파가 오래돼 가지고 그런지 정말 찐 진보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들으려고 하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거기에 인해서 굉장히 그 공정하게 대처하시는 그런 부분에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예, 뭐 또 하실 말씀이세요. 금인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힘내라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금까지 얘기하는 부분은 모든 게 다 서류 문서화 돼 있고 그 문서를 또 많이 보냈고 타파님한테 그. 저도 또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게 그 시민 열공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지금 이 사건이 사기 지난 그 리턴하는 그 우리가 후원한 돈을 리턴 받는 부분에 대해서 텍스 문제가 이슈가 됐잖아요 지금요. 네, 심각하게. 네, 네, 네. 근데 그 텍스 문제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아직 나이가 안 돼가지고 뭐 미국 내에서 무슨 어떤 그 서포트 받는 건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미국 정부에서 서포트 받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이런 사람들이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뭐 후원을 했다 이런 부분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모두 차단이 된다고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를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알지 지금 뭐 시민 열공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겠냐고.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 밑단에 지난번에 뭐 그 미주 교민들이 모르는 뭐 20까지 하면서 막 쭉쭉쭉 썼잖아요. 근데 마지막 라인에 뭐 사기기망이라고 얘기하면은 텍스를 웨이브 받을 수 있다. 그 끝까지 지금 완전히 그 교포들을 아주 기망하는 저희가 지금 정천수 대표가 기망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이 그 시열공에서 우리를 끝까지 기망하는 거예요. 교민을.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교망할 수가 있냐, 기망할 수가 있냐고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밑단에 딱 쓰셨잖아요. 사기 기망을 갖다가 확인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그 텍스를 웨이브 받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거. 이거 말씀하신 거죠? 미국 교민들이 모르는 사실 20까지? 네네네네. 거기에 맨 밑단에 써놨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요. 한국열린공감TV는 일단 모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지출을 제외하고 현재 보증금을 요청할 것입니다. 임마리도 해임된 전소들을 믿지 못하는 상태고 미금 모금이 중단된 상태에서 열린공감TV는 무관한다면 선을 그걸 검토해주면 열린공감TV는 어떤 밑단이요?
그 20가 교민이 모르는 미주 교민이 모르는 20가지 그 밑에 밑단에다가 써놨어요. 사기 기망이 확인되면 너희들은 텍스를 웨이브 받을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텍스를 웨이브 받는다는 건 이제 안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기망이죠.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미국이란 나라는, 내가 그 세금 안 보고 가고 캐시나 뭐 이런 거를 손에 쥐고 있는 거를 굉장히 큰 이슈로 봐요. 그 돈이 어디서 났냐. 그 근거를 찾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CPA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잠을 얻었어요. 제가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다시 리턴을 받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한 테스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저희 CPA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네가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엑스트라 마니가 어디서 나서 후원을 했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IRS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가 그 어디서 돈을 생겼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준비해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글 중에서 가장 웃겼던 게 이거예요. 정천순은 한국에 있을 때도 미국 갈 때 필요하다며 현금 5억 이상을 요구한 적 있음. 회계 담당자가 이사회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거부. 다 가짜. 저는 가짜. 이 글을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아니 법인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자금이 지금 얼마 정도가 있는데 한 5억 이상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제가 했는데 당연히 이런 돈이 나갈 때는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웃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제가 지금 그 미주 비대위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비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 다 거짓. 그러니까 아직 이게 아마 자기네가 사과 방송을 하고 이 다른 소리라도 뭐 우리한테 교민한테도 미안하다 이런 소리를 이런 어떤 사기 기망이란가 이런 거를 꼭 써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뚝이 무너지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처음서부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내용.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이면 한번 하세요. 저는 정말 앞으로가 걱정이 돼요. 정말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도 지금 미국 내 안에서도 지금 뭐 어떤 누구가 지금 워싱턴에 와가지고 굉장히 거기도 지금 막 하여튼 뭐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근데 뭐 우리가 꿈꾸는 거는 아시겠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 우리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말 그를 우리가 알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 저가 항상 가슴속에 그걸로 많이 울었어요. 국민 여러분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이거를 기대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구독자들이 하나가 못 되고 각자 거짓말로 쓰고 자기 생각대로 쓰고 이 진실을 듣고 이 팩트를 듣고선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으며 여기 미주교포의 후원금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진 거니 이 사건이 그거를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키워야 돼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민주화 못 만들어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요. 네. 왜 저한테만 이런 자료들을 다 주시고 그래요? 열린공감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신열린공감한테는 트라이 안 해봤어요? 신열공은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거를 댓글을 달고 우리 연락해달라고 해도 그걸 바로 삭제하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이분 제가요 며칠 전에 아니 자료도 보내주시고 그쪽에서 대화를 좀 시도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시도 안 돼요. 저희 여기 그 시민포털 추진위원회에 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계속 대화하는 게 아마 최우민 씨일 거예요. 네. 대화 안 돼요. 저희가 이분도 그 임마리가 쓴 이 돈의 후원금에 대해서 정철수 대표는 사실 하나도 쓰질 않았어요. 네. 다 남이 뭐 예를 들어서 에어플레인 티켓을 끊을 때도 제가 조사해서 정철수 대표는 쓴 거 없어요. 근데 그게 마치 네, 정철수가 2천 몇백 원을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혁진이가 쓴 거예요. 네. 그거를 그러면 우리한테 스테이트먼트를 뱅크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 보면 그 디테일을. 요새는 온라인, 굉장히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 들어가면 그 예전에 기록, 이분 어카운트 클로즈 했더라도 예전 기록이 다 남아있고 지가 카피해놨을 거예요. 임마리가.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쓴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임마리와 이혁진이 자기네들이 지금 후원금 같은 거 뭐 입은 맥주 사 먹고 별 개인적으로 막 썼잖아요. 예. 예, 그런 리스트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이딩하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계속 에스킹하고 있는 게 교민 여러분들이 계속 문자 보내고 뭐 이메일 보내고 그래도 소통이 안 되는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왜요? 돈은 가져가 놓고 왜 소통이 안 돼요? 그 며칠 전에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에 어느 분이 이상하게 말을 해서 그 진실을 댓글을 딱 달았는데 그 댓글 한 사람은 신난다예요 분명히. 근데 이상한 막 쭉쭉쭉쭉 USB 막 어쩌고저쩌고 막 굉장히 복잡한 넘버로 나오는 게 딱 댓글 그거로 나오는 건 뭐예요? 캡처한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 아마 캡처를 한 것 같아요. 자칫 너무 정천수 PD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미국 교민들 집회 시민 포털을 참여했던 분들이나 직접 모금했던 사람들의 너무 말이 편향됐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향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편향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미주 교포의 후원자로서 우리가 이걸 다 인베스게이트 했어요. 했고 우리는 팩트를 근거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천수다, 신열공이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민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싸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민들이 여태까지 네. 보고 느꼈던 것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미국 내에서 얼마나 지금 기망을 당하고 있어요. 돈 내고 그러니까 욕 먹고. 완전히 저희는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떠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돈 내고. 네. 돈 내고 상처받고 시간. 이거 하는데 시간. 이런 인베스게이 하는데 그냥 뭐 간단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찾아서 그동안에 대화한 내용 다 찾고 그다음 모든 페이퍼 다 찾고 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희가 밤을 새고 정말 직장 가서도 막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예요. 잠을 못 자가지고. 저는 이거 말고도 최영민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제보받은 게 너무 많아갖고 그것만 봐도 저는 이 사건은 교민들과 엮여있는 18만 불의 사건이고 따로 그들이 해놨던 사실을 제가 접하면서 기가 막혀갖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저한테 입은 제가 지금 그 추진의 그 임시 그 대표라 그랬잖아요. 네. 그 정말 강진구 기자님한테 좀 묻고 싶어요. 추진의 대표면 시열공이랑 대화할 만한데 시민의 추진의 임시 대표면 아 얘기 안 해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시방에서도 우리가 뭐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 그 횡령 사건에 대해서 저기 뭐야 방송 예. 그거 다시 해라 해도 뭐 듣고 있다가 싹 빠져나가고 저희가 뺐죠. 너무 뭐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너희들은 떠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그 쪽수라는 말을 뭐 몰라가지고 저기 한국말 잘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한국 자기네들 구독자 우리와 여기에 있는 지금 186명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쪽수로 니네가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완전 죽은 사람들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너희 떠들지 마라. 지금 상황이 예, 지금 상황이 시열공에서는 정천수를 횡령공으로 몰지 않으면 본인들이 이사에서 정천수를 해임했던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게 꼬여 거기서부터 꼬이다 보니까 교포분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횡령이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정천수를 날릴 이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지금, 내가 보면 네 꼬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거짓에 한 번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기기망 그 사기기망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지금 똑같은 그 지금 그 스토리를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죽하면 우리가 공갈TV 저 시민 공갈TV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계속 공갈해 지금 언제까지 공갈하고 미주교포는 완전히 그런 그 공갈을 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을 거냐고요. 원래 다 열린 공감TV를 응원했던 분들이니까 후원까지 하신 거잖아요. 너무나 응원했고 그다음에 이 한국 그 지금 모든 그 지금 국진당이나 하는 것들 보면은
보세요. 지금 윤석열이 뭐 김건희 나와가지고 하나 정말 수치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보고하고 진실을 보고해야 되는데 다 덮어버리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어떤 서버를 해가지고 여기서 만든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내보낼 수 있겠다. 너무 기뻤잖아요. 우리가 기쁜 그 마음에 후원하고 후원한 다음에 지금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6월 그 8일인가 그 정도 됐죠. 그때 해임시키면서 이게 모든 게 스탑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은 시간을 잠을 거의 못 자면서요. 왜 이래야 되냐고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받을 거냐. 보상 받을 마음도 없지만 이거는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우리가 미주 교포가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경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I don't care 할 수 있어요.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나라니까 너무 사랑하고 내 나라가 정말 민주화가 완전히 토착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민주화된 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예, 상처받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네. 그래도 끝까지 외면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타파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그 용기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그 댓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정말 음해와 타파님에 대해서 막 그러는 게 또 너무 분통 터지고요. 그래도 그 끝까지 그 용기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여요. 그럼 저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황 대표님은 아니시죠? 아, 황 대표는 아니고, 안 사람입니다. 아, 황 대표님 안 사람이면 네. 그 사모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추적을 잘 한 거 맞나요? 아, 그런 거 같으네요. 그래요? 전화 왜 하셨어요? 아, 아니 제가 지금 이 생방을 보다가 예. 아, 저도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선은 어떻고 후가 어떻고 특히 그 자금 후원금을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절망하고 있었는데 네. 시사타파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일을 본인한테 그 시사타파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서서. 가루가 됐습니다. 예.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그런데 잘 나가시려면은 안티도 많이 생기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거 위로 안 되고요. 예, 그거 위로 네. 안 되고요. 예, 하시고 싶은 얘기만 위로 안 해주세요. 되십니까? 예. 위로 안 되십니까? 어쨌든 예. 저희가 너무나 안티가 많아서 최근에요. 예. 그래서 그 안티를 받는 심정이 어떤가를 좀 제가 좀 알게 됐는데요. 네. 진짜 괴롭죠. 괴롭더라고요. 세상을 그냥 담쌓고 살고 싶은 그런 정도로 괴로웠고 염증이 나고 저희는 정말 그 열린공감 팀이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진짜 시간도 돈도 제 열정도 다 바쳐서 그분들 네 명의 남자를 2박 3일 동안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치고 받고 싸우는 게 정말 그 네 명의 남자는 누구누구 얘기하는 거죠? 정천수 정천수 이혁진 권혁 기자 그리고 박대용 기자가 박대용 기자도 거기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을 조리돌림을 하는데 사실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무슨 횡령을 시도했다느니 사기꾼이라느니 그런 말을 어떻게 자기들하고 같이 일했던 자기
며칠 전까지 자기들이 대표라고 대표이사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하는지 참 힘들었고요. 그걸 보는 게. 그래서 진보 어저께인가 애나님이 이거는 한국의 진보 언론 전체에 대한 그 해가 되는 행위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잘못이든지 그 잘못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더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보도가 나 자기네들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나 아니요 그게 고의적이었든 고의적이지 않았든 실수였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정정 보도를 하고 사과를 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 진보 언론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시 신뢰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거짓말 하나를 덮으려면 일곱 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 하나를 덮으려면은 생사람을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그 생사람을 그렇게 많이 잡으려면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원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공생의 길을 모색을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했던 그 후원자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살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전화를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위로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시사타파 최고입니다. 응원 열심히 할 거고 후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원 안 하셔도 돼요. 예. 응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거 신경 안 써요. 예. 알겠습니다. 용감해서 좋아요.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은 한 개인의 숭고한 삶의 가치보다도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덮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짓밟고 돌팔매질을 해서라도 말이다.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 짧은 인생에 시민 열린 공감은 무엇을 위해서 진실의 가치와 정의를 저버리고 있는가? 강진구 씨가 내뱉은 진실의 본성은 독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강진구에게 까미의 정확한 메시지를 알려주겠다. 까미는 진실은 동목이 아니라 정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자비롭지 않은 것이다 라며 까미가 말하는 정렬은 진실을 향한 정렬. 이에야만 정의롭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은 진실의 정렬보다는 논점을 흐리게 하는 한 개인의 근거 없는 과거사, 과거의 실수한 발언, 개인적인 비밀사항 등을 문제 삼으며 인격살인, 인권침해를 하고 있으며 진실을 덮기 위한 거짓을 위한 포장만을 하고 있다. 나도 시민 언론 열린 공감에 까미의 말로 대신한다. 까미 거짓은 누군가 속이기 위해서 보호색을 쓰며 달콤히 속삭이면 진실의 빛이 눈을 어둡게 만든다. 거짓은 늘 달콤한 포장을 한다. 한 개인을 먼지털이시 흑색 선전으로 포장하고 있는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은 진실의 빛을 가리고 있다. 언젠가는 진실이 돌아온다. 그 진실은 강진구 씨에게는 자비롭지 않을 것이다.